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코코, 패턴 중고수를 맡고 있는 코코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어의 특징, 패턴을 알면 문장이 애워진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어디어로 놀러오다, 라이, 장소, 왈, 이렇게 패턴을 외웠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놀러오세요? 장소절 한국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라이, 한국어, 왈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 무슨 문? 연동문, 이렇게 배웠죠. 이때 그 특징은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래서 가서 보다, 이렇게 오라 그랬죠. 이때 두 번째 동사는 앞에 동사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왜? 보러 가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놀러 오다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 집에 와서 놀다, 이런 문장구죠. 라이, 워자, 왈,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19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19강 의문, 장소 표현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가 한글 발음 위에다가 성조 표시를 하시면서 엿가락 내리듯이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보입니다. 어디라는 단어네요. 날, 날, 장소 의문사,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화장실은요, 씻다 손, 방, 손을 씻는 방이란 구조로 시소젠, 시소젠. 자, 이때요, 화장실을 의미한 단어가요, 두 글자로는 처수어, 처수어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때는 공중화장실을 의미하고요. 오늘 배우는 시소젠, 손을 씻는 방, 이 단어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이렇게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살다, 묵다, 머물다, 우리말 한자 살 출자 쓰시면서 쭈, 쭈,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화에서 쭈날, 쭈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디 살아요?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이때는 살고 있는 주소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묵어요? 라는 호텔 주소를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뭐하니?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이렇게 그 패턴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작이 일어난 장소를 물어보는 패턴, 회의 꽃, 짜이날 동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동사입니다. 일하다, 두 글자네요. 공주어, 공주어. 자, 커피 마시다, 마시다 커피라는 구조로 허, 카페이, 허, 카페이, 이렇게 외워졌죠. 자, 이어진 단어입니다. 이마트, 쉽게 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한자의 뜻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외워볼까요? 이마이더, 이마이더. 자, 이때요, 소리 번역, 즉 음역이라는 단어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만나다, 뜯어봤더니 보다, 얼굴, 두 글자네요. 젠면, 젠면. 자,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한 글자 젠, 두 글자 젠면, 한 글자 젠, 두 글자 젠면,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을 외워두시 바랍니다. 자, 공부하다는 단어가 보입니다. 보다, 책, 책을 보다는 의미로 칸수, 칸수. 자, 운동하다, 우리말 한자 운동 쓰시면서 읽을 때는 윈동, 윈동,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오늘 찐티엔, 내일 밍티엔, 같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술 마시다, 우리 구절을 뜯어봤더니 마시다 술, 어떻게 외웠죠? 허지요, 허지요,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중국어를 배우다는 단어 역시 배우다, 중국어, 이러한 구조로 쉐하뉴, 쉐하뉴, 이렇게 단어의 구조를 뜯어보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의문대명사 날, 날, 요 단어는요, 어디 또는 어디서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라는 패턴은요, 어디서 뭐뭐 하나요? 라는 뜻으로 회화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구분해서 딱 정리해 두시면 더더더 있어 보이겠죠?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 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요, 우리말로 어디, 어디서 라는 장소 문사표현을 한 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 어디 가시는 문장이 보일 겁니다. 너, 당신, 가다, 어디라는 구조로 니 취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화장실은 어디 있냐로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문장을 뜯어봤더니 손을 씻는 방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라는 구조로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요. 洗手间在哪儿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녀는 어디 살아요? 라고 말할 때 그걸 뜯어봤더니 그녀는 살다 어디라는 구조로 이렇게 말하겠죠? 다주날. 자, 그럼요, 우리 어디서 밥 먹을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우리 어디서 먹다 밥 이러한 구조로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있었죠? 짜이날 동사 어디서 뭐뭐 하나요? 즉 동작이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회화의 꽃 이 패턴을 외워두신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我们在哪儿吃饭 그렇죠. 이렇게 동사 자리에 동사만 딱 끼워 넣으면 멋진 표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아빠는 어디서 일합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자, 구조를 뜯어봤더니 아빠 어디서 일하다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爸爸在哪儿工作 동사 이 패턴에다 일하다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볼까요? 오늘은 어디서 커피 마실까요? 라는 문장 역시 그 문장을 뜯어봤더니 오늘 어디서 마시다 커피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今天在哪儿喝咖啡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구곡 패턴 준거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하고요, 짝수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교재 답을 꼭 확인해보면서 큰 소리로 아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라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있다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짜이 장소. 자, 그럼 여기다가요, 어디에 있나요? 즉 짜이 뒤에 어디라는 의문대명사 나를 갖다 붙인다, 요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짜이 날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누가 그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타라는 단어만 갖다 붙여 볼까요? 요렇게 말하겠죠. 타 짜이 날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훈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만나다, 한 글자 찌엔, 두 글자 찌엔 미엔 잊지 않으셨죠? 여기서는 두 글자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찌엔 미엔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요, 어디서 만날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앞에서 많이 했었죠? 어디서 뭐뭐 하나요? 라는 기본 패턴 짜이날 동사 요걸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짜이날 찌엔 미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누가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주어 자리 우리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워만 짜이날 찌엔 미엔
我们再来见面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서 5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운동합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운동하다, 우리말로 한자 운동 떠올리셔야겠죠? 어떻게? 운동, 운동. 이때 중요한 발음이 보입니다. 와유는 유, 와유는 유. 그래서 운동, 이 발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서 운동하니? 라는 문장 만들고 싶어요. 자, 어디서 뭐뭐 하네요? 라는 패턴.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그러면 동사 자리에 운동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짜이날 운동, 짜이날 운동.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누가? 당신들은 어디서 운동합니까? 문장 앞에 주어 자리에 당신들 이 단어만 쭉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님은 짜이날 운동, 님은 짜이날 운동. 이렇게 문장을 쭉쭉쭉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7번째 문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중국어를 배웁니까? 라는 문장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어를 배우다 떠올려야겠죠. 자, 중국어를 배우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로는 배우다, 중국어. 이러한 어순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쉐하뉴, 쉐하뉴.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어디서 중국어를 배우니?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어디서 뭐뭐하니?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짜이날 쉐하뉴, 짜이날 쉐하뉴. 이렇게 구조 패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은 어디서 중국어를 배웁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다면 당신이란 단어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니 짜이날 쉐하뉴, 니 짜이날 쉐하뉴. 그렇죠.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곡곡 패턴 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어 공부해 주는 길!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특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화장실의 표현도요, 두 글자, 처수어. 처수어, 이 단어는요, 공중화장실을 많이 의미하고요. 자, 세 글자, 시소젠, 시소젠, 손을 씻는 방, 이 단어는 같은 화장실이라도 좀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쭈날, 쭈날, 이 단어 역시요, 이 표현 역시 쭈라는 단어가 살다, 머물다, 묵다라는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살아요라는 살고 있는 주소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 묵어요라는 호텔 주소를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어디서 뭐뭐 하나요? 이와 같은 동작이 일어난 장소를 물어볼 때 이와 같은 회화의 꽃, 짜이날 동사. 이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표현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요,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많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